어서 오세요. 입꼬리 살짝 벌릴 수 있는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 키핑장입니다. 키핑장에서 같이 키핑하고 계신 우리 회원님 거예요. 정말 색깔이 이쁘죠? 너무 색깔이 이쁘죠? 어우, 제 건 언제 이렇게 키울까요? 너무도 색깔이 이뻐가지고 자랑을 아니 할 수가 없겠네요. 그쵸? 이름은 모릅니다. 이름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다육이가 있다 라고만 알고 계세요. 요아 이름은 시모나이 플로리다랍니다. 저도 잘 안 보입니다. 이런 글자가 작은 아이들은. 아우, 색감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정말, 정말 달달달달. 너무도 예쁘게 묵었죠? 요런 아이들. 진짜 예쁘죠? 완전히 한 폭이 그림 같죠? 지금 환풍기가 돌아가가지고 조금 춥습니다. 갑단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. 너무 예쁘죠.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. 이렇게 바람에 물 관리만 잘해주면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. 작은 콩분에 들어있습니다. 요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? 제가 편을 한번 해줄게요. 얘는 무스톤인데요. 제 손을 이렇게 들어가면 멋있나요? 한 7cm 높이에 있는 겁니다. 이름이 문서톤이라고 나오나요? 문서톤이에요. 작은 사이즈입니다. 정말 예쁘게 잘 따져 좋네요. 이쁜 아이들은 오랫동안 봐야죠, 그쵸? 작은 콩불에 있습니다. 정말 작은 콩분이에요. 여기 있는 아이들은 보이시죠? 제 손높이를 한번 보세요. 정말 작죠? 높이가 한 이 정도 높이니까 한 5cm 정도의 높이네요. 5cm 정도의 높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너무 색감이 이쁘죠? 여기는 콩분 사이즈만 있습니다. 앞쪽에 보시는 게, 많이 높아봤자 높이가 한 7에서 8cm 정도의 작은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. 요즘은 또 뭐 작은 콩분 사이즈가 또 다시 또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한번 조그마한 콩분입니다. 이렇게 심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. 그렇죠? 큰 것도 괜찮고 이렇게 작아도 애들이 거진 5년에서 7년, 8년째 다 묵었는 콩분 사이즈랍니다. 이렇게 보시면 얼마큼 작은지 아시겠죠? 다 콩분이에요. 나홀 밭입니다. 나홀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홀을 한 20개 정도 키우시는 것 같네요. 나홀이랑 무스톤이랑 오비레트라든지 이런 미인 종류를 한 20개 정도 키우시는 것 같아요. 엄청 많습니다. 주한 다이엘이죠. 얘 이름이 청성미인이랍니다. 청성미인. 지금 아래에 노란색 이름표에 청성미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무스톤이, 정말 예쁘게 달달달 묶여져 있어가지고. 색감
색감들이 진짜 예쁘죠. 이게 다 콩분이랍니다.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. 콩분이에요, 콩분. 이렇게 보세요. 다 콩분 사이즈입니다. 얘 이름이 오비르떼래요.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답니다. 얘는 제스파예요. 한엽통로고요. 리드자 잼이죠. 마리더곰이고요. 정말 수영이 이쁘죠. 콩분의 사이즈라 가지고 저도 정말 조심스럽답니다. 제 게 아니라서 제가 들었어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것 같으면 하나하나 들었어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만 아주 작은 콩분 사이즈 요 사이즈 여기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은 또 중국인들이 또 되게 좋아한다 그러네요. 누가 이름은 홍백단이랍니다. 얘는 무슨 창일까요? 이름은 모르겠네요. 아우, 진짜 멋있네요, 그렇죠? 아유, 강아지가 완전히 라운드를 넣어주는 사운드를요. 얘는 청구지묘죠? 아는 게 나왔습니다, 이름. 얘는 빛이 오래되고요. 네, 러브랑 이렇게 되게 비슷하죠. 아, 레몬로즈랑 참. 저 강아지가 떠돌이 개랍니다. 한엽통로고요. 마드리곰이죠. 로우도 많이 있습니다. 아우, 로우 출하가 정말 빨갛게 물들었네요. 와, 진짜 색감 이쁘죠? 너무 이쁜데요? 요 라울도 완전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알사탕을 입에 넣는 느낌이죠. 아, 진짜 이 집은 라울이 되게 많군요. 라울 많이 키우시네. 잘 다져진 방어 풍랑도 있고요.
이게 정말 동글동글하죠, 방울복랑. 그렇죠? 너무 예뻐요, 방울복랑이. 이렇게 한번 방울복랑 물을 좀 아껴가면서 한번 키워보세요. 라울은 이 맛에 키우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들 하시니까. 이름을 못 불러줘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, 그래도 물 잘 든 우리 여기 다육이들 보면서 힐링들 잘 하셨죠? 이름은 못 가져 드려서 죄송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